아, 이제 한번 공부해봐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보태독? 교, 한. 네, 언어 교환. 짜오도이노 뉴. 네. trao đổi ngôn ngữ, ok. 네. 이거 주제, 오늘 주제예요. 단어 공부. 거시, 네네. 거시. 아, 중따, 혹, 뚜, 아, 모무이 뚜, 모무이 뚜. 원투? 모무이 뚜. 10. 10개 단어 공부해요. 뚜, 단어. 오케이. 네네네. 네. 그 넘버 띠. 오케이. 아, 뭐야? 본각 네. 거실. 네. 섬 크. 네네, 오케이. 본각. 네. 네, 내가 먼저 읽어볼게요. 거실, 소파, 텔레비전, 창문, 커튼, 테이블, 의자, 등, 화분, 쿠션. 읽어주세요. 독. Đọc lại. M 독. 예. Ok. Đọc lại tiếng Việt. No. 거, 티, 아, 티, 한국어. 한. 네네네, 아, 한국어. 네. Ok. 거실. 소파. 텔레비전. 창문. 커튼. 테리 분 의자 등 화 분. 호신 네, 좋아요. 그러면 독뚜 팅벳 이거 읽어줄 오케이 수 있어요? 베트남 네. phòng khách sofa TV, cửa sổ, rèm, bàn, ghế, đèn, chậu hoa,네. gối. 아, 내가 읽어볼게요. 본가, 오케이. 소파, TV, 도화소, 램, 반, 대, 덴, 자화, 거의. 네. 오, 오케이, 와우. 괜찮아요? 어떡해. 아, 오케이, 네네. 일단 그럼 문장 공부한 다음에 이따 단어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아, 네네. 네, 문장. 먼저 내가 읽어볼게요. 아, 거실에 예쁜 소파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네. 오케이. 스미 거실에 거실에 예쁜 소파가 있어요. 네, 여기 팅벳 읽어주세요. 까오 팅벳. 오케이. 방 khách có một chiếc sofa đẹp. 폰 khách có một chiếc sofa 대. 네. 네, 이 여기 그폰 khách은 거실이잖아요. phòng khách 예, 거실. 거실 우리 장소에는 요거 써요. 예라고 장소. 오케이 장소, 예, 이거 알죠? 네 예, 이거 중요해요. 한국어는 조사라고 하는데, 이거 조사가 많아요. 이거 알면 아주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아, 모책 소파, 이게 소파잖아요. 모책 소파. 소파. 소파, 네네네. 그 여기, 소파가. 네, 근데 여기가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아, 소파. 네네. 그 요거는 가, 가는 아 주어에 붙는 표현이에요. 주어. 그 은는 이가가 붙어요, 주로. 이거 혹시 알아요? 은. 하팅하네. 는. 눈. 이. 오케이. 이.
다 이게 주어예요. 주어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파 있잖아요. 가. 네, 다. 여기 보면 다른 거 보면 여기는 공기 가. 여기 의자 가. 네. 분위기가 있는데 가만 있어봐요. 만약에 책가 할까요? 책가 있어요? 이래요? 책과 책, 알죠? 책, 싹, 싹. 책. 책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책, 아, 치키. 아, 치키. 책이죠? 네. 아, 응? 이거는 책 가는 안 맞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책, 네. 네. 아니. 예, 책이라고 해야 돼요. 책이. 치키, 치키. 네. 왜 그런지 알아요? 바이사오? 왜? 딱 바이사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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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성? 왜 그래요? 왜? 왜? 네. 아, 이유 알아요? 이유? nguyên âm phụ âm như nào ta? 고태휴 와홍고태 이거 있어요. 자, 봐요. 예를 들어서 비 하면 비는 기억하고 이하고 했죠. 이거 뭐 하이 두 개예요. 그죠? 근데 책은 치읓하고 애하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있죠. 오케이? 뭐 하이 여기 똑같은 자음이니까 그냥 뭐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 개. 봐. 여기는 하이인데 여기는 바예요. 세, 삼, 아, 네. 승. 여기는 둘인데 여긴 셋이에요. 여기 아. 둘일 때는 아, 은. 그다음에 가. 가. 다 쓰고 여기 셋일 때는 아니야 잠깐만요 기, 아, 는 쓰고 는 기는 기가 네, 기는 나는 할때는는다 쓰고 그다음에 책 셋일 때는 책은 책이 이렇게 써요.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 아, 을을도 똑같고 와 봐도 똑같아요. 이거 많아요. 한국어. 은는 아. 많아. 이게 원칙이라서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거 알면 아, 뭐 쓰지? 아, 공기, 기, 뭐 하이 가. 책. 네. 아, 예를 들어서 책뭐 하이 바. 아, 책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오케이. 외우지 않아도 이거 알수 있어요. 나중에 할 때.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자, 알겠어. 네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됐고요. 예쁘는 데뷔죠, 데. 넵. 네. 그리고 이게 띵뱃은 이렇게 소파 데 파는데 띵하는 예쁜 소파 이래요. 순서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땀뽀 호치민 시 이래요. 한국어는. 땀포 도시죠, 도시. 한 포? 네, 땀포 호치민, 땀포 하노이, 땀포 하노이. 한 포? 동요? 발음이 내가 나빠서 그래. 그 송한 하면 한강. 송한 한강 한강 리버 송한 한강 리버. 네, 송한 한강. 한강. 어. 리버가 한국어로 강이에요, 강. 근데 우리는 한강 하는데,
킹벳은 송한 하잖아요. 반대 서로. 띵한 띵벳 단어 명칭 반대. 다이오 하노이 하노이 대학 이렇게. 아, 그게 하노이. 되게 중요해요. 명칭 띵벳 앞에 와요. 전겐 띵한 뒤에 와요. 뒤에. 다이오 하노이 하노이 대학. 송한 띵벳 한강 한. 오케이. 이거 되게 두 가지 중요해요. 오케이. 공부해요. 아, 텔레비전 앞에 편한 의자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읽어요. 똑라이. 텔레비전 앞에 편한 의자가 있어요. 네. 아, 읽어주세요. 탱벳, 가오 탱벳. trước TV có một chiếc ghế thoải mái. 즉, TV, có một chiếc ghế thoải mái. 네. 여기도 측은 앞이잖아요. 쪽. 쭉. 앞에. 아, 앞에. 그 다음에 있어요. 고, 못 체크해 하면은 의자인데, 이거 가구 앞에, 이거 책 붙이는 거죠? 가구 앞에. 가구, 책. 여기도 소파 앞에 책 있어요, 책. 아. 책, 네. 소파, 책, 개가 의자잖아요. 의자, 개, 의자. 그래서 책, 개가 아마 같이 붙이는, 의자. 예. 그러니까 의자, 네. 책개가 같이 의자예요? 책개? 치요? 이거 책. 왜 치요? 왜 한국어? 모르겠어요. 공비에. 하고 등 오케이. 아마 이거 가구 앞에 붙이는 말 같아요. 또아이 메인은 편하다. comfortable. 편안, 네네. thoải mái. 편하다. 카타리다. 네네네. 아, 그 다음에,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요. 읽어주세요. 똑가오 티행한. 오케이. 열면. 창문은 영민 신 신선한 신선한 공기가 공기가 들어왔어요. 와요. 네네. 와요. 오케이. 오케이. 녹아웃 땡볕. Mở cửa sổ để có không khí tươi mới. Mở cửa sổ để không khí Để có tươi mới. Có không khí tươi mới. tươi mới, tươi. Tươi mới. Nè, tươi mới. Tươi mới. Nè. Ok. 여기 그 꽈소가 창문이죠? 꽈소. 창문. 꽈소. 창문. 그럼 꽈만 하면 문이죠. 문. 문, 오케이, 문. 네네네. 그리고 모는 열다. 뭐? 닫다는 뭐예요? 닫다. 여기 보면 닫다 나오는 것 같은데. 커튼을 닫으면. 여기 닫으면. 커튼을 닫으면. 똥? 똥? đóng. 네, 닫다. 모 반대. 탁다 là đóng, 오케이. 똥? 모 열다. 뭐? 똥 닫다. 뭐 한국어? 열다. 열다, 오케이. 열다. 네, 개는 위에서 공기. 공기. 네. 그리고 또이 모이 하면 신선하다. 프레쉬. 신선하다. 네. 또이 모이. 또이 모이.
네네. 오케이. 자, 요거 이제 해볼게요. 커튼을 닫으면 더욱 아늑한 분위기가 됩니다. 또 가우팅한? 받으면 커튼은 더욱 네. 탄후면 네. 토 토아 분위기가 더욱 아토네. 토아토아 늑 아누 네, 늑 한. 아누난 한, 네, 아늑한 아늑한 분위기가 분위기가 된, 위니까 네, 좋아요. 아, 뚜이 오빠 네, 뚜이 뚜이니다 됩니다, 됩니다, 예, 아 됩니다, 되다, 되다, 됩니다 예, 오케이 되다,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And dog go thing back. đóng rèm để tạo không gian ấm cúng hơn. Đóng rèm để Rèm. tạo không gian ấm cúng hơn. Nè, đóng Lem rèm. Opa. curtain이죠, curtain. Rèm. Lem curtain. 똥은 닫다. 닫으면 네. 타오 Đóng 공간. 닫다. 타오 타오는 더욱 Tạo. 더더 타오 더더 더욱 Không.더욱 À. 공자는 공간, 공간, 공자는 공간이란 뜻도 있죠, 공간. 공간이란 뜻도 있어요. 공자. 홍차? 아, 공자. 공간. 아, 공간. 네, 스페이스. 공간 한국어. 네, 공간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공짱? 공짱? 아, 비슷해? 공잔. 예, 네, 오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늑한 공간 여기 보면 요거 분위기 있는 무드 이런데 아마도 이거 그냥 아늑한 공간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챗 GPT로 번역해서 이런 거 같은데 암꿍헌 하면 아늑한 암꿍헌 아늑하다 영어로 아는 한 예, 이거 코지 알죠? 코지 아늑한 코지 카페 같은 데 가면 카페 아늑해요 이러잖아요 카페 그러니까 나코치 관 카페 암꿍헌 이래도 되죠 관 카페 암꿍헌 quán cà phê ấm cúng hơn.예. 한국어 아늑한 카페. 카페 예, 아늑한 암쿵헌 아늑한. 아누탄 아늑하니 암쿵. 이거 엄궁 혼은 더욱. 이거 어? 혼이 더욱 이거 더욱 보다 보지요. 예를 들어서 굿 하면 톳. 이잖아요. 좋다. 그러면은 보다 좋은 할 때, 혼쓴것 같아요. 혼. 네. 팅벨. 오케이. 그냥 넘어가요. 아니, 아니. 네. 아는 한 아, 엄공. 늑한. 아, 아아는 늑한. 아아누칸. 네네네. 아누칸. 아늑한. 이거 나중에 한국어 말할 때 한국어 나중에 듣기 잘하면 듣기 네네 듣기 잘하면 듣기 잘하면 발음 좋아지는데 우리 오케이. 보통 읽을 때는 아늑한 이라고 읽지만 노이 말할 때는 아느
판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말할 때. 말할 때. 그래서 그 듣기가 중요해요. 한국어 노이, 말할 때. 이거 천천히 읽으면, 아, 늑, 한, 이렇게 읽지만, 노이, 노이, 말할 때, 끼, 아, 중따 노이, 아늑한, 아늑해요. 아늑한 카페예요. 달라요, 조금 달라요. 아누칸 아, 아, 오케이. 말할 때는. 이렇게. 노이 예, 그래도 아누칸 어려워. 노이 예, 그래서 한국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듣기를 열심히 하면 돼, 듣기. 아, 듣기. 쨍한 듣기, 듣기 네. 리스닝, 네. 아 리슨 오케이 예. 듣기 열심히 하면 이거 발음 좋아져요. 한국어 발음. 오케이? 네. 아누칸 베트남 아늑한, 네. 아늑한. 네, 오케이. 자, 오빠 아누칸 베트남 이거 암쿵. 암쿵. 아니 예. 아누칸 아 암쿵. 오케이 알았어 네, 암쿵.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어, 그 다음, 테이블 위에 책과 잡지가 있어요. 테이블 위에 위에 책과 집 잡지. 잡지가 있어요. 네네, 이거 읽어주세요. 와우, 탱글. 오케이. 젠반거책바 잡지 젠반, 고, 싹, 바, 잡지. 네. 이거 채는 위에. 위에. 위에, 위에. 네, 위에. 오케이. 장소는 항상 에가 붙어요. 에. 에. 그리고 바는 테이블, 탁자 또는 테이블, 탁자, 테이블, 반, 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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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 테이블, 테이블. 이거 T 테이블 아닌데 보통 탁자라고 해요. 오빠 책상 네, 책상. 맞아요. 책상이라고 해도 돼. 아 책상, 탁자, 테이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팀배 반 책상 의미면 데스크 의미면 반 써도 돼요. 책상. 아, 오케이 그리고 꼭 있어요. 싹 책. 그다음에 잡지 하면 잡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잖아요. 지. 요거 마우뉴 하이카이잖아. 그래서 잡지 가 있어요. 이렇게. 아아 아. 잡지가 치 답치 잡지 탑지 예 맞아 잡 아니 이게 잡지 매거진 잡지 잡지라 탑지 쌤쌤 잡치 예 오. 그리고 이거 반은 이거 과 오케이 과, 바, 네네. 그리고 오, 오케이. 요거 그두 개일 때는 이거 끼일 때는 와를 써요. 와. 바가 와예요. 와. 그리고 아, 네. 이거 책 3일 때는 과를 써요. 과, 책 과. 이렇게 할 오케이. 때는. 이게 규칙이에요. 알았어. 요것만 알면 한국어 잘할 수 있어. 많이 안 틀려요. 왜냐면 거의 모든 문장에 은는 이가 을를 와과 에에서 이런 것다 있어요. 한국 문장에는. 그러니까 이거 잘 알면 한국어 잘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하나 더 갈게요. 네. 의자에 쿠션을 놓아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읽으세요. 똑 가우팅한. 의자에 네. 코션 코어 코시어 눈
네. 아, 노아서. 누워서 편안하게 네. 앉은 수 있어요. 네, 탱벳 읽어주세요. đặt gối trên ghế để ngồi thoải mái hơn. Đặt gối trên ghế để ngồi thoải mái hơn. Đi bộ, Nè. đặt gối. Đặt gối cả anh ta, yếu anh ta. Đặt gối. Sit down, gối. Chứ đâu. Sit down, anh ta. Anh ta. Nè, anh ta. Ok, ngồi. Yeah, 앉을 수 있어요는 꽃에 노이 이걸 것 같아. 아, 꽃에 고이 이걸 것 같아. 아닌데 잠깐만요. 네네네 잘못. 이거 의자에 쉔이 걔가 의자고 의자. 의자에 위에 이거 닫고 있는 쿠션 같아. 쿠션 닫고 이가 이거 이게 노이가 앉다. 노이 앉다. 맞죠? 안다. 네네네. 그, 또이 매 편안한. 편안한. 편하게 안. 네네. 이거 편안한. 편안하.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이거 닫고 있는 쿠션. 원래 다시 땅이죠, 땅. 아, 땅. 땅. 땅, 땅, 반다, 땅, 땅, 라, 랜드, 땅, 땅 알아요? 몰라? 탱벳 알아요, 조금? 랜드. 이거 그, 닫고 있는 쿠션. làm tăng That boy, cushion. 의자 ờ있으면, 개 있으면, 여기다 받친 쿠션. 어. 예, 쿠션. 오케이? 고이 예, that boy. 고 신. 네, 쿠션. 쿠션, 이거, 띵 아니에요. English. 한국어에 English 많아요. 띵한 많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등불을 켜서 방을 밝게 만들어 봐요. 요거 네, 같이 붙였습니다. 네. 등불을 등불은 예. 키워서 마음 네. 밝게 밝게 예. 만들어 봐요. 만들어 봐요. 네. 아, 탱벳? 뭣 đèn để làm sáng phòng. Bật đèn để làm sáng Làm phòng. sáng phòng.네, Ok. 이게 đèn은 등불. đèn. 아, 충분. 아, 그리고 이게 bật은 아, 켜다. 이게 다우밭 하면 시작하다죠. 시작하다. 다우밭. 예, 네, 다우밭 시작하다. 이게 켜다. 밭 켜다. 키는 거, 요거, 요거 켜다. 켜서. 밭 켜서. 아, 키워서. 예. 땐. 예, 람쌍 하면은, 람쌍. 밝게 만든다. 밝게 만들다. 그리고, 뽕은 방. 자, 예, 여기 보면, 밭 하면 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는 등불이고, 그래서 여기 켜는 거 하고 등불하고 해서 을 있어요. 등불을. 그 다음에 밝게 만들다가 람쌍이잖아요. 람쌍. 람쌍. 오케이, 예. 람쌍. 뭐, 여기 방, 뽕이잖아요. 이거 밝게 만드는 거에도 을이 있어요, 을.
이거 한국어 특징. 나는 너를 이렇게 얘기할게. 오케이. 나는 너를 좋아해 할 때, 나, 온. 너 좋아해야지만, 는, 를, 이게 한국어 특징. 한국어. 그래서 이거, 을 알면 한국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맞아. 화분에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오빠. 읽으세요. 네. 와요. 봐요. 와요. 뭐뭐 베트남. 뭐뭐 합시다. 근데 이거는 같은 거. 밝게 만들어 봐요는 베트남 말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등불을 켜서 방이 밝아요, 이거예요. 이거 의미상으로는 방이 밝아요. 밝아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한국어로 더 그냥 길게 쓴 거예요. 길게. 이거 방이 밝아요. 근데 방을 밝게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Let's make the room bright. 오케이. 람쌍뽕. 바이오는 그냥 같은, 예. 오케이. 근데 이거 원래 그냥 보다 할 때, 바이오 하면, TV 바이오 하면 이거 뭐냐면, 봐요. 샘. 쌤쌤. 아니. TV 바이오. 아니? 이거, 샘. 띵벨라, 샘. 쌤. 토이, 당, 샘, TV. 나는 하. TV 봐요. 이게 조금 오. 달라, 약간 달라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거 아니에요. 쌤, 여기 쌤은 TV하고는 봐요지만 여기 의미 달라요. 의미 달라요. 오케이? 그냥 가요, 나중에. 나중에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싸오, 엠 코테 휴. 오케이. 오케이. 화분에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화분에 예쁜 꽃이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네. 네. 독 가오 띵벳. trong chậu hoa có những bông hoa đẹp. Trong chậu hoa có những bông hoa đẹp. Nè. Trong chậu hoa có những bông hoa đẹp. À, chậu hoa là hoa bưởi죠? 화분, 자우호아. 화분, 저 화. 이게 호아가 꽃이잖아요. 이게 호아, 꽃. 꽃. 네네. 그리고 쫑은 안에. 화분, 에. 정, 예, 오케이. 쫑. 화분, 에, 안에, 쫑. 혼융봉 호아뎁. 아, 뉴봉 피다. 피어 있다. 고 뉴봉. 예, 이거 있어요. 뉴봉 피다. 피다. 꽃이 피다. 피다라는 게 블룸. 꽃이 피다. 뉴봉 뉴봉. 예, 호아 뉴봉. 호화 뉴봉 꽃이 피다. 오빠 뜻뜬뜬뉴 뉴? 뜬다 네네, 뜬다, 피다. 오케이, 뉴. 아 뜬다 비다 쌤쌤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케이 뉴봉 호화 뎁뎁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오케이. 아,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녹가 탱한. 거실에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네, 보내요. 오케이, 네, 독가오 띵벳, ở phòng khách
thường xuyên trò chuyện với gia đình. Ồ, phòng khách trống Nè. xuyên chỗ chuyên với gia đình. Nè. 이거 그 본가는 거실이잖아요. 타 아코신. 네네, 오는 장소. 오다오, 오 한국, 오 베트남, 오가, 오냐, 이거 할 때, 오, 본가 거실에서, 장소. 에서 오, 더 오, 오, 오. 오, 오 아, 네네. 어 예, 중순, 조, 춘, 모이는, 함께, 누구랑, 뭘? 보이가 함께. 함께 네네네. 함께. 보이. 지아딘 하면 가족. 지아딘 가족. 가족. 하죠. 네네네. 그 중수엔 쪼 추엔 하면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시간이 없어요. 바쁜. 3분 남아서 이거 바로 할게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좋아요. 독가우팅한? 소파에 앉아 네. 텔레비전은 네. 이아 시청하면 면? 좋아요. 예. 독가우팅 됐? ngồi trên sofa và xem TV thú vị네. thì thú vị ngồi trên sofa và xem TV thì thú vị. thú vị네. ok 이거 그 소파 앞에, 젠 앞에 앞에 너희가 앉다. 이거 앉다. 앉아. 모두 안다. 네. 그리고 이거 샘 아까 했었죠. 제가 여기 샘 보다. 여기 샘. 뭐다? 네. 네네. TV를 보다 하면 샘 TV. 반은 앉아서, 텔레비전. 그리고 란 뜻이에요. 앉아, 그리고. 그러니까, 오. 앉아서 이런 의미예요. 꼭 똑같이 안 써도 돼요. 바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여긴 없는데, 의미. 그러니까, 여기 소파에 앉아요. 그리고, TV를 봐요. 그러면은, 디, 뚜이비, 재밌어요. 뚜이비, 좋아요. 뚜이비가, 도비 interesting, 재밌어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도비 네네. 근데, 좋아요는, 틱이잖아요. 근데, 뚜비는, 재밌어요. 흥미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1분 남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공부할 수 있어요? 메이나이, 아니 네이마이, 훈타고테호? 아, 내인 네, 공부. 할수 있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내일 그럼 공부해요. 땀삐에. 좋아요. 네네, 땀삐에.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꿈꾸지. 네.